뭐 네이버 보고 예를 들면 뭐 네이버를 두드리면 윤석열 욕하는 게 도배질을 한다고요? 제가 네이버 맨날 보거든요. 예. 저도 이제 이런 평론을 해야 되니까 예. 무슨 도배질을 합니까? 도배질을 하기는. 다음 네이버 도배질 전혀 안 해요. 그랬더니 또 박대출이 또 공격을 하고 야 전쟁터는 저기야. 그럼 또 몰려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.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쳤어요. 네. 그러면은 긍정적인 기사가 안 뜨는 거예요. 사람들이 아니, 긍정적인 거지. 아니 긍정적인 일을 했어야지. 뭐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지. 기사만 뜨고. 아니 부정적인 기사도 많이 뜨는 것도 아니에요. 따지고 제가 볼 때는. 아니 그런 다음에 이제 네. 유승민하고 안철수가 윤석열 막 비판한 거, 욕한 거 이런 기사가 조회수가 높은 거야. 아,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. 그걸 갖고 조작했다 그러니까. 아니 세상에 무식하고 이런 무지하고 한심한 인간들이 있어. 그러니까 자기들을 제외하고 어. 세상이 나를 갖다 다 예를 들면 지금 다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네. 정신병이죠, 그건. 거의 정신 착란에 해당하는 상황인 거죠. 아니 그럼 국민들의 60%가 부정적인 상황인데 네. 좋은 기사를 읽을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? 아, 조선일보만 봐. 조중동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, 좋은 기사 무진장 많어. 아, 조선일보는 제가 볼 때 거의 지금 거의 총대 메고 홍위병처럼 지금 전투를 벌이는 것 같더라고요. 네.